오늘 나의 정치 코멘트는 2024년 3월 22일자 MBN에서 이재명 광주서 몽둥이로 때린 거 봤지? 해칼뷰 패러디로 지지층 결집이라는 기사를 보고 코멘트를 정치적 코멘트를 한마디 하겠습니다. 이재명이가 5.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신군부가 시민을 학살한 장면을 언급했습니다. 이 대표는 군산 시청 광장에서 유세 발언을 하면서 해칼로 자기 허벅지를 찌르는 신용을 하더니 봤지? 하면서 농담이야. 광주에서 온 사람들 잘 들어. 너희 옛날에 대검으로 M16으로 총 쏘고 죽이는 거 봤지? 너 몽둥이로 뒤통수 때리면서 대갈통 깨진 거 봤지? 조심해 라고 말한 뒤에 웃으면서 농담이라고 했다는 거예요.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. 정치 민주당 당대표라는 사람이 나는 이렇게 참 하찮은 인간을 처음 봤어요. 내가 민주당을 평생을 지지한 사람인데 세상에 정치 유세를 하면서 이 땅이 말을 해서 광주 시민들의 호남 사람들을 상처에다가 또 소금을 뿌립니까? 이재명이 인격이 안 됐다고 주장한 본인, 지금까지 주장했던 본인 입장에서 이런 인물은 민주당 대표로 있다는 것 자체가 통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. 광주의 아픔과 상처를 건드려서 정치운동에 이용하고 농담이라고 말하며 겁박하는 인간을 민주당은 이 대표를 끌어내려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주장합니다. 광주 시민을 두 번 죽인 것은 M16 총이 아니에요. 이를 패러디하고 정치에 이용하고 하고 이런 짓으로 광주 시민을 모독하고 호남인들을 모독하는 이재명이라고 생각해요. 지금 생각해보니 수많은 평생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떠나는 원인이 바로 오늘 본 기사가 확증시켜주는 것이에요. 바로 이재명의 정치관과 인격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네요. 그 말의 의미에는 정권을 탈취할 목적이 가득하고 국민과 광주 시민을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. 그 상처난 것을 상처기를 뜨집어내서 그것을 이용해 먹고 겁박하고 요 따위로 너 광주 온 사람 들어 하라고 이런 반말 짓거리 하면서 이게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지도자가 할 소리입니까? 이런 인간을 민주당 저기 당대표로 뽑아놓고는 지금 하는 짓이 뭡니까? 정치권을 탈취의 목적으로 국민과 광주 시민을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죠, 이게. 여야를 물문을하고 여당이나 야당도 마찬가지예요. 정치인들은 이런 유 국민 모독을 하고 선거 유세 앞으로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기사 MBN 이재명 광주서 몽둥이로 때린 거 봤지? 해칼 비유 패러디에서 지지층을 겹집한다는 기사를 가지고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.